자, 오늘은 항암 치료. 항암 치료라는 것이 뭐 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암 치료를 하려면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 뭐냐?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은 왜 왔냐?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문제 때문에 생길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암 치료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고쳐주면 암세포의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꺼져버렸던 T세포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된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하지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별로 땡기지 않는 부분이 뭐게? 내면적 환경이에요. 네. 좀 내면적 환경을 고쳐준다라는 것이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기술적인 얘기,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선적으로만 돼. 영적으로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영적 차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외면하고 자꾸 기술적으로만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기술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뜻에 반응, 내 내면에, 선택에. 예. 네.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강의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기술적인 곳으로 가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 영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다. 아, 저분은 정말 희망이 있겠다. 그러다가도 이게 자꾸 기술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제가 가끔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 근데 이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솔깃해서 빠져버려요. 네. 영적인 차원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광범위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차원은 어떻게 해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일반 항암제. 그렇죠? 소위 우리가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 그 다음에, 이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또 이 일반 항암제를 치료로 치료하다가 실패하면, 어디로 가요? 네, 표적 항암제. 이제 표적 항암제도 결국은 처음에 개발될 때는 부작용 없다. 왜?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죽이는 항암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쓰다 보니까 아니야. 또 결국 부작용이 있고,
결국은 금방 빨리 내성이 생겨버려가지고 결국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표적 항암제도 이것도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역시 면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학계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이라?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네. 자, 결국은 이 면역 항암제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배웠어요? 예? 예? 그렇죠. 뉴스타트, 맞아. 그렇죠. 뉴스타트 면역력이, 왜? 꺼진 유전자 켜주는 거는 생기야. 그렇죠. 결국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속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바꿔주고 그 생체 전자파가 바뀌면 유전자가 그 좋은 생체 전자파에 좋은 반응을 하면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쥐가 오는 그 영적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예요? 진, 선, 미, 사랑이야.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야. 그런 힘이 있으니까 우리 뇌파도 바뀌고 중력도 어떻게 해요? 중력도 바뀌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힘에 그런 영적인 에너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에너지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자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질수록 내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더 확실하게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차원은 말로만 할 수 있지 무슨 주사약으로 줄 수도 없다고. 영적 에너지를 주사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는 공짜야. 여러분 저 면역 항암제 요즘 여러분이 저 면역 항암제를 쓰려면 최저 한 달에 350만 원, 약에 따라서는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면역 항암제가 진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개선시키면 면역력은 강화되게 되어 있어.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너무나 간단한 얘기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소위 외부적 환경, 뭐 음식도 바꾸기 싫고, 생활 습관도 바꾸기 싫고, 특히나 나의 무엇을 바꾸기 싫어요? 사고 방식을 바꾸기 싫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차원에서 면역 항암제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게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아, 이 면역 항암제도 결국은 뭐야? 별 볼 일 없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느끼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뭐 항암제 있어요? 뭐,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아. 아시겠죠? 이런 이제 여러분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참, 현대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얼렁뚱땅 약들이 많아요. 얼렁뚱땅, 이거는 천연, 무슨 약재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못해요.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주로 뭐 하느냐면 써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 30%의 환자에서는 암이 조금 작아지는 것을 관찰했다.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암이 작아지고 암이 낫고 또는 당뇨가 낫고 이런 다른 병이 낫는 것은 유전자만 회복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전자만 회복된다면 희한하게 병이 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병 낫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있어요. 얼토당치도 앉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예요? 구슬을 하면 병이 나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굿하면 왜 병이 날까요? 병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슬 많이 해서 병 많이 났어. 요즘 안 돼. 요즘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무슨 점? 자, 우리가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믿음, 그렇죠? 신뢰.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리고 유전자가 변질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라? 자.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다? 전자파다. 그래서 외부적 전자파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핸드폰, 방사선, 이게 다 전자파예요. 방사선도. 자외선.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 피부암을 일으키잖아. 그렇죠? 그게 다 전자파예요. 그러면서 내면에 우리 내면에 전자파가 있다. 생체 전자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영향을 강하게 미친 것이 바로 생체 전자파다.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생체 전자파의 어떤 결이냐, 좋은 결이냐, 좋은 전자파냐, 유전자에 맞는 거냐, 유전자에 맞지 않는 거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뇌파에서 결정된다. 뇌파는 뇌에서부터 온다. 그러면 뇌는 이 뇌파를 어떻게, 어떤 결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뜻이다. 그 이제 뜻을 이제 지금쯤은 영어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뜻은 무슨령? 성령이다. 성령은 사랑이다. 사랑 속에는 진선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예요? 잡신이다. 악령이다.
사실 과학자로서 이 영적 차원에 올라가려면은 상당히 깨름칙해요. 네. 저도 절대로 그 차원을 부인하던 사람이야. 그러나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어. 악령은 뭐 다 잡신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랑 반대, 분노. 그 다음에 증오. 뭐 여러 개. 그 다음에 거짓. 배신. 악. 그 다음에 더러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그래서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요거를 딱 여러분이 유지해야 돼. 자. 여러분. 자, 굿을 해도 병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서 나쁜 뜻을 이 뇌 속에다 넣어가지고 내 생체 전자파를 나쁘게 변화시킨 장본되는 존재는 누구요? 악령이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아, 누가 그러는데 누가 나를 욕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금방 선택에 직면합니다. 에이, 웃고 넘어가자. 아니면 뭐예요? 그냥 내가 찾아가서 따지고 안 되면 뭐요?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한번 끝까지 한번 나가보자. 이 선택이야. 그러면 이제, 악령적으로 선택하면, 그날 밤부터 잠 잘 못 자. 못 자. 유전자 다 꺼져요. 그래서, 이쪽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이쪽은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의 속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이라고요? 둘이라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나가 있고, 그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성령이 형성시킨 나. 나를 죽이려는 나는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시킨 나.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속상하게 만들고, 담배를 피우면 기분 좋게 만들고. 그 악령이 장난하는 거야. 그 친구는 담배를 피우면 속이 후련해져. 근데 나는 담배 피워봐야 뭐예요? 속 후련한 거 하나도 없어. 이상구 박사는 속 후련한 게 언제 후련하게? 여러분이 예, 네,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뉴스타트를 하고 박사님, 좋아하셨습니다. 나서, 후아! 속이 후아! 속 후련한 게 달라. 옛날에는요, 솔직히 말씀해서, 누가 암 걸렸다, 가까운 사람들이 암 걸렸다면요, 겉으로는 아이고 큰일이네 그랬어도 속으로는 은근히 좋더라고요. 왜 좋았게? 속으로는 참 다행이다. 내가 걸릴 암을 저 사람이 걸려. 저 사람이 암 걸리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뭐예요?
낮아진다. 그렇습니다. 그거 아름다운 생각이요, 선한 생각이요, 아니면 더러운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내가 안다. 근데 옛날엔 그게 정상이었다고? 누가 안 걸렸다, 그럼, 큰일이네. 그러고, 아이고, 다행이다. 솔직하죠? 예. 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왜? 나도 항상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걸려주면 나는 조금 안심합니다. 네. 그 항상 겁나니까. 근데 이제는 겁이 안 나요. 왜? 항상 좋은 뜻에서, 그렇죠. 좋은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몸에 있던 15가지 병들도 다 뭐요? 다 없어졌어. 심지어, 그럼, 10년을 앓던 무좀도 없어져 버렸는데. 네. 무좀 없어졌다는 건 뭐가 확실한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됐다는 게 확실한 증거예요. 면역력이 약해 있으니까, 곰팡이 균이 계속 내 피부에서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무좀 때문에 얼마나 고생. 자, 천식 싹 없어졌다. 그 뭐를 뜻하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강해졌대. 뭐 확실한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졌죠. 면역력이 약해져야 암이 생길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안 걸리는 게 내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면역력이 뭐예요? 강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강했으면 싶어요. 내가 약하면 다른 사람도 약하기도 원해. 아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잡신, 환경이 결국은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암이든 무슨 병이든 생기게 하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영이야. 그렇죠? 그러면 구슬을 하면 병 낫는다는 말이 되지 이제.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이제 무당 구슬한 무당이 이제, 무당은 뭐야, 잡신아, 무당들은 전부 이 잡신이 병 걸리게 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잡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켜 했다는 그 이유가 참 재밌지. 예를 들어 뭐, 벽에다 못을 잘못 박았다든지. 예? 그렇죠. 묘터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대면서. 그래서 이제 잠깐 몇 자리를 옮기라. 그럼 이제 그거를 믿고 몇 자리를 옮기면 뭐예요? 잡신이 나가준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나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잡신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뭐예요? 나가다. 나가다가, 물 없는 데로 돌아댕기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곳이 뭐예요?
완전히 비어 있어. 그래서 야, 여기 살기 좋다. 그래서 일곱 귀신을 더 데려다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지금 형편이 그 처음 형편보다 뭐예요? 더 나빠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나쁜 뜻을 받아들여서 선택해서 받아들여서 결국은 내가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 환자가 됐다. 라면 이 성령은 항상 이 유전자를 켜주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뜻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선택을 안 해. 나는 복수해야 돼.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자꾸 이 잡신 쪽에 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댕기면서 항암 치료를 해봐도 자꾸만 악화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뉴스타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 뉴스타트를 해볼까? 그거 정말 맞는 말 같은데. 아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도 들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네. 그래서 이제 오고 싶어 하면 뉴스타트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악령 쪽에서는 방해 작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무슨 일을 만들어가, 그 좋은 일들이 아니야.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겨가지고, 뭐,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까지 오는 그 과정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간다면 또 누가 말이야 그거 가서 풀만 먹고 어떻게 낫냐 이래 싸면서 네. 자꾸 여기 오는 걸 방해해요. 왜? 여기 와서 성령을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악령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령은 어떤 수를 쓰냐.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요, 그게 다 무슨, 뭐라?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인연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섭리되어 있었던 거야. 악령이 섭리하는 것도 있고, 성령이 섭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만나기 싫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만나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이상한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자꾸 치료를 해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면역력이 다 망가져가지고서는 항암 치료 계속 반복하니까, 치료 끝난 직후에는 뭐 조금 좋아졌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내 면역력이 약화되어 버렸으니까 결국은 뭐요? 조금 기다리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또 더 커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나를 포기하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뇌요법이란 것을 알게 된다. 환자 본인의 소변을 받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카더라. 그래서 해봤더니, 나다 이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이란 것은 이상한 곳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나을 수 없어도 낳는 사람이 있어. 꼭 낳아야 될 사람도 뭐예요?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무슨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요? 악령이 지배하고. 악령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입니다. 아직. 그것이 거짓 현상이 일어나. 자, 분명히 악령이 나한테 분노, 두려움, 증오심, 막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나쁜 뜻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병을 일으켜 놓고 이제 악령이 한 짓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새로운 사랑 진선미를 가르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거라. 자, 그러다가 이제 병이 안 나니까 뉴스타트로 가볼까? 이렇게 할 때, 그거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요요법 해가지고, 깜찍하게 그냥, 나쁜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소변을, 자기 오줌을 마시고 병이 났다. 그러면, 오줌 속에도 좋은 물질이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대충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운이 좋은 거야. 이런 애매모호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밑바닥까지 왜 그 사람이 났을까? 한번 이제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 첫째,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해. 한 사람이 자기의 소변을 마시고 암이 날 수 있을까? 대답 뭐예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혹시요, 소변 안에 좋은 물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자, 좋은 물질이 있다 합시다. 아시겠죠? 자, 좋은 물질이 있었는데, 소변으로 나왔어. 자, 이게,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보세요. 사실 안 받은 건데 상상만 해도 벌써, 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상이 중요하다니까. 자, 근데, 여기 좋은 물질이 있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있어.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보려고. 암세포 죽인 물질 들어갔어. 암세포 죽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본래 있던 데가 어디요? 내 안에 있었어. 내 피 속에 있었던 거야. 소변이란 것은 콩팥에서 피를 걸러낸 거요. 있었어. 그럼 날라가면 있을 때 낫지 왜 나왔다가 들어가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있다 해도 안 낫는 거야. 그건 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마시면 이게 내 속으로 들어가서 흡수되고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내 피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나오기 전에 암 나야지. 소변으로 나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절대로 낳을 수 없는데 낳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요, 믿음이란 것은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환자는 그 자기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 말을 듣고 그냥 진짜 그러네. 믿는 거야. 믿어. 와, 그럼 설악산 갈 필요도 없고. 이건 또 공짜 아니야, 이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글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라도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뭡니까?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선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럼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 소변 때문에 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느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걸 막 철수같이 뭐예요? 믿어. 그거 이제 그건 거짓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이 시커먼 악령이 이 성령이 오는 것을 뭐예요? 막 막고 있던 있어서 유전자 회복이 안 되는데 이 성령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선택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악령이 이렇게 막고 있을 수 있어.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이 악령이 거짓말 한 거야. 자식이 뉴스타트를 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 오줌 마셔보라 그런 거야. 그 이 사람 믿고 마셨어. 그러면 이 악령이 어떻게 할까? 비켜줘요.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쫙 왔어. 성령이 와서 유전자 켜주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굿이나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악령이 이 환자로 하여금 진리를 성령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쇼예요. 그래서 그런 치유를 거짓 치유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거짓 치유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온갖 것을 동원해서 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해봐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악령들의 짜고 치는 뭐예요? 장난이야. 그게 말려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우선 그 무속에 빠지면 안 돼. 무속에 빠졌다는 것은 악령들의 장난에 내가 뭐요 말려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 앞한테 가서, 이 사람 무당 나를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적어주면, 무속인 뭐라 그래요? 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원이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헷가닥 속아져. 야, 이 사람은 용타. 그래. 왜 알게? 왜 알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턱 주면, 자꾸 눈 가리고, 응?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있는 면허증 번호 줄줄줄줄줄 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슨 영이 있으니까 그래요. 영이 가르쳐 줘.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을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입신, 접신. 그래서 무당들이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입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막 무슨 말을 해요. 그거는 무당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이 그 잡신이 시키는 말.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맞아. 왜? 악령들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하여 혼해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 자, 이런 강의를 듣고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외부적 환경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내면의 환경을 바뀌어가는 거. 그러면 당연히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암치료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일로 가서. 자, 일반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뭐냐. 일반 항암제는 이제 독성이 있어. 이 독성으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독성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하면은,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보다 무지막지하게 막 자라요. 막 번식을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딱 보고, 무엇 때문에 이 암세포는 막 번식을 하냐? 왜 이렇게 번식을 정상세포보다 빨리 하냐? 그래서 그 과정, 번식 과정을 관찰하고, 아,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암세포는 그렇게 번식을 빨리 하는구나. 그러면 고기를 때리는 동물을 개발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는 세포의 증식을 차단시킨다. 방해하는 약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를 증식 못하게 하면, 암이 빨리빨리 자라지도 못하고, 이제 어정쩡하게 중단하거나 나중에 뭐 죽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여러분 머리가 막 빠져, 그렇죠? 그리고 막 입안이 헐고 설사가 나고 야단법석 부작용이 난다. 왜 그러냐? 그거는 왜 다른 피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일반 항암제 이 내부에서 완전 머리가 그렇게 빠지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도 증식이 아주 늦게 증식하는 세포도 있고 빨리빨리 증식하는 세포도 있어. 암세포처럼. 그런데 그 빨리빨리 증식하는 세포가 빨리빨리 활동하는 세포가 모근 세포. 그래서 이 모발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포가 작동을 빨리빨리 하는 그거를 차단하는 게 항암제니까, 일반 항암제. 그러니까 그 작동 빨리빨리 먹은 세포 같은 게 파괴가 돼,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막 세포. 응?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여기
여러분, 깨물어도 이게 잘 아물잖아요. 잘 아무는 이유가 뭐예요? 세포 증식이 빨라서 그래. 그래서 장세포.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기에 이제 이 정상적인 점막세포를 증식을 못하도록 한다. 자꾸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설사나고 따끔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세포들도 증식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T세포도 죽고 암세포 죽고.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왜?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항암치료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면역세포, T세포까지 죽이니까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암이 5cm였다. 그런데, 이제 이 항암제, 일반 항암제를 쓰면 그 치료를 맹렬하게 했다. 그래서 2cm로 줄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병원 차원에서는 대성공이야. 5cm가 2cm로 줄었으니까. 암이 60%나 줄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60%의 암세포 줄었는데 이 40%는 이게 지금 40%죠, 그렇죠? 이 40%는 왜 아직도 살아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 100개가 있는데 60개가 죽었으면 40개가 안 죽었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암 치료의 현실입니다. 40개가 안 죽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처음에는 아주 고민했습니다. 이 40개는 뭐길래, 자식들이 뭐길래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60%가 죽은. 왜 우리 의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고민을 했냐 하면 헷갈렸어. 왜 헷갈렸냐 하면 우리 의사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은 모든 암세포 하나하나들이 다 뭐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한 거야. 똑같으면 다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40개는 안 죽고 있는 거 보면 이 40개는 똑같이 뭐요?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수백억 개, 수천억 개 암세포들이어도 한 개 한 개가 다 뭐요?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100개, 60개 죽은 놈들은 다 순대기들만 죽고, 남은 놈들은 뭐요? 이 악마리들이 남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의사들 기가 푹 죽었습니다. 아, 아무리 센 항암제를 들이대도 안 죽는 악마리들이 있구나. 그 악마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대실망. 그때부터 우리 의학계에서는 아하, 암이라는 것은 항암으로 날 수가 없구나. 뭐 이 악바리들이 있어. 그러면 이 악바리들은 본래부터 악바리였는데 지금 한번 항암제로 치료를 받고서 살아남은 놈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이 40%의 암세포들은 악바리들이면서 동시에 뭐가 생긴 거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얘들이 본래 여러분 사실 이 암 덩어리 하나라도 다 암세포들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똑같은 엄마 아빠인데 애를 낳아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꼭 그런 얘기. 근데, 요게 이제,
내성이 생긴 악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은 와, 첫 번째 치료에 60% 죽고 40%만 남았네. 그러면 다음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네? 싹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환자들이에요. 천만의 말씀. 싹 없어져봐야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싹 없어져봐야 암세포라는 거는 맨날 뭐예요? 새로 생기게 돼 있는데 싹 없어진들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 항암 치료를 중단한 주로 주된 이유가 뭐예요? 백혈구 수치도 너무 떨어졌다 이거야. 그렇죠? 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백혈구 그 면역 세포들도 막 파괴를 했으니까 수치가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수치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수치를 억지로 올리는 약도 주고 그래서 또 하여튼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걸리고 나면 이 악바리들은 이게 3cm가 돼버려. 여기다가 이제 치료를 새로 해 여기서 치료를 하면 옛날에는 60%가 죽었으니 예, 이거 지금 하면 싹 없어질 것 같죠? 치료해봐도 뭐가 돼요? 1.5cm. 그럼 요 놈들은 뭐예요? 이제 악바리가 아니라 독종들이야. 두 차례나 폭격을 해도 안 죽는 독종들이야. 요것들은 역전의 용사들이.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하죠. 여기서는 3cm나 다 죽어버렸는데, 여기 3cm가 됐는데, 안 죽어. 그렇죠. 또 남는 놈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 또 이제, 일정 기간을 지내야 돼. 그렇죠. 백혈구가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이놈들은, 이 독종들은 금방 뭐예요? 2.5cm가 돼. 여기다 또 이제 치료를 해. 이제 이때 치료할 때는 아주 독하게 해야 돼. 왜? 악바리들. 그럼 부작용 더 심해. 면역력은 더 파괴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래서 2.5cm를 실컷 치료하고 보니까 악착같이 치료했는데 또 2cm밖에 안 줘. 이건 뭐예요? 독종을 지나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자식들은 막가파야. 이제 아무것도 겁나는 거.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은 반복하면 할수록 암세포 자체를 더 뭐예요? 강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면역력은 더 약화시키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치료를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암 치료로는 암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암이 치유되려면 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다시 회복해서 내 자체가 아무 부작용 없는 자연항암제를 매일매일 생산하기 시작할 때가 치유되는 때죠. 그래서 항암치료로는 치유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현대의학계에서 치유, 암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치유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통계만 있어요?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이라는 것은 치유율하고 달라. 치유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옛날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치유.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 한 50명은 치유가 된다. 그러면 치유율이 5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치유율,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안 와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통계는 무슨 통계예요? 이제 환자들이, 순진한 환자들이, 뭐 병원에서 여러분들 속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의사들은 아예 치유율이라는 건 없다는 걸 우리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생존율이다. 생존율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주로 우리가 5년 생존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했을 때,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낮지는 않지만, 5년이 지나도 암은 낫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5년 생존. 그래서 3년 생존, 1년 생존. 이걸 생존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치료는 치유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현대의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치료는 무엇을 올리기 위하여? 생존율을 좀 올리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항암제 완전히 실패해서 표적 항암제로 갔다. 그러면 생존율이 되게 3개월에서 9개월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항암제가 안 들어서 표적 항암제로 갔더니 치유됐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이 치료 받으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으라 그래요. 그럼 이 치료를 받으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 아시겠죠? 그러면, 낫지는 뭐예요? 낫는데, 우리 의사들은 그 통계를 얘기해 줍니다. 치유율을 통계해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해 줘요? 생존율을 얘기해 줍니다. 한 50%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0%가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50%는 5년 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가능성입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는 저건 너무 심하다. 병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난 사람 나 봤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한 가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재발 안 하고 났을까? 병원에서 해준 치료 덕분에 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까 죽겠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뭐야? 이런 암에 걸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리게 됐을까? 이래가지고 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아하, 내가 욕심이 너무 내가 내 몸을 너무 돌보지 않았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가 사업한다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런 걸 깨달아! 깨달아가지고 그런 걸 뭐예요? 전부? 끊어. 그러면 항암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돼서 나은 거지, 항암 치료 때문에 나은 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자, 이건희 씨, 삼성 이건희 씨가. 폐암 말기화 아니었어요. 폐암 말기. 지금 한 15년 전쯤 됐죠.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미국까지 갔잖아요. 한국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심각했다. 근데 이분 대화만 완전히 나버렸어. 왜 낫겠어요? 이건희 씨 같은 분이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왜 안 그래. 지금부터, 왜요? 잘 시간 되면 자고. 아, 내가 너무 막, 술 안 먹어야 되겠고. 이래서 그런 거를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다 고쳤으니까 면역력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난 거였지. 야, 역시 돈이 좋네. 야, 그 미국 가서 말이야, 그 비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니까 낫네.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희 씨 같은 분도 뭐 돈이 많으니까 유리한 입장이 있죠. 병 걸렸을 때 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암센터 원장입니다. 그렇죠? 암센터 원장은 뭐 자기 자신이 암 전문가고 암 치료에 대해서 확실한 거죠. 그러나 암센터 자신, 원장 자신도 항암 치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이 제 연세대학 의대 후배입니다. 네.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 연세의대 교수,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 몇 번 재발했다고요? 항암치료 최고로 받아도 뭐예요?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왜 재발해요? 면역력이 회복이 안 되면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암세포는 맨날 생기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후배가 있고 또 이런 후배가 있습니다. 김선규 의사. 아마 방금 본 그 이희대 교수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예요.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만 받고 항암치료 받으라는 거 다 뿌리치고 지리산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사람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 왜? 항암 안 받는다. 의사가 쓸데없이 고집을 피운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대.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누라였지, 그죠? 여보! 그러나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잘 보세요. 항암제가,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치료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을까.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치료받아가지고, 치료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뭐예요? 수명이 짧아진 때도 있습니다. 예. 무절제, 자기의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이 완전히 다 나빠졌어. 그래서 지금도 일산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제 답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 참 재밌어요. 이런 걸 연구를 해보면. 진짜 이거는 참, 이 표적 항암제 뭐냐 하면. 자, 이게 암세포다. 암세포, 이렇게. 암세포도, 암세포는 빨리빨리 자라요. 그 암세포, 무슨 세포든지 빨리빨리 자라야 돼. 자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뭐예요? 외부에서 영향을 미쳐줘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나 빨리 자랄래요. 라는 신호를 보내, 밖으로. 나 빨리 자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 신호가 되는 다른 색깔로 가야지. 네. 요런 거를 암세포 표면에다가 내걸어요. 나 빨리 자라고 싶어요. 또는 저렇게 빨리 자고 싶다던 암세포가 저 물질을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수도 있을 거. 그때는 뭐예요? 빨리 자라봐야 별 볼 일 없겠다 싶을 때. 자, 그러면 그 이거를 이 물질을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 EGFR이라고 부릅니다. 상피세포 성장 촉진 물질을 원하는 리셉터 수용체라고 그요 수용체라. 그럼 이 수용체를 만들어내면 우리 몸에서 이 수용체를 딱 이런 빨간색 물질을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붙여줘요. 그요 빨간색 물질을 EGF라고 그래. EGFR을 탁 붙이면 EGF를 만들어서 탁 갖다 주면은 그래서 이게 여기에 탁 가서 붙으면 암세포가 팍팍팍 자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 항암제 뭐 하는 거냐? 이 EGF가 가서 붙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버려? 이거를 차단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주사를 하면, 이 차단제가 여기 가서 까만 놈이 가서 붙어버리면, 이 빨간 놈이 뭐예요? 못 붙으니까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럼 뭐 검사를 하냐면은 이 초록색 물질 EGFR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해서 아,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까만색 물질 이것이 바로 표적 항암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표적 항암제 문제점은 금방 내서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게 들을 때는 놀라워요.
일반 항암제 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도 안 됐던 게 그냥 막 푹푹 줄다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어떤 때까지는 푹푹 줄다가 나중에는 뭐요? 내성이 생기면 이게 푹푹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일반 항암제로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 못하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2개월밖에 못 살겠다. 그런데 이제 표적 항암제를 쓰면 길게는 9개월까지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표적 항암제 썼다고 해서 암이 낫는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는 뭐냐? 면역 항암제는 이 암세포가 암세포 여기는 EGFR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 이런 걸 만들어내서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가면 돼? 이런 물질이 가서 딱 붙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Y자 같이 생긴 물질이 뭐냐 하면 요거를 PDL1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어. PDL1이라는 게 시사하는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좀 복잡하네. 세포가 자동적으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PDL1. 근데 여러분 PDL1, 거꾸로 했네. 근데 이제 T세포는, T세포가 이 PD1이라는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이걸 갖다 붙이면 암세포가 뭐예요? 팍팍팍팍 증식한다. 누가 암세포로 증식을 도와줘? T세포가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본래 T세포는 뭐 하려고 있는데? 암세포 죽이려고 있는데,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증식하도록 만드는 이런 기현상이 암 환자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이래서 돼요,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게 그겁니다. 아, 이 T세포가 이상하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암세포로 하여금 더잘 자라게. 뭐 T세포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 이 T세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자가 면역 성질병 할 때도 공부하겠지만, T세포 보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는 T세포인데 본래, 이게 유전자가 변질되면 어떻게 돼?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차단시켜버려. 그래서 이 T세포가 만들어내는 이 초록색이 여기 가서 못 붙도록 하는 거야. 그거를 면역치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T세포가 약해져 있는데 실제로 T세포를 강화시키고 이런 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자,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또 솔깃했죠, 그렇죠? 어머, 어머, 그러네, 정말. 어머, 어머. 그러나 지나고 다 설명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생각하면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어, 도대체가. 그렇잖아. 뭐, T세포에 꺼졌던 유전자 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뭐,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끝끝내 T세포 유전자 켜져야만 치유가 되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결국은. 모든 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적으로 그걸로 가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차원, 내면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주는 뉴스타트로서 깨끗한 승부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